종로역에서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청계천이겠죠? 뭐 아니면 말고 제가 보기에는 청계천이 맞는데. 오리들도 나오고 여기 청계천이 분명하다. 청둥오리 한 쌍이 나왔네. 오, 멋지다, 야. 이제 밥대가 돼서 그 먹거리 찾으러 나왔나? 설치 나왔나? 암컷이 앞장섰네. 어, 이거 바로 내 앞에가 있네. 깜짝 놀랐네. 안녕. 어, 뭐야. 내가 물속에 뭐 고기라도 들어있나? 오, 곰생 곰살어제. 곰은 잘 재요. 먹거리가 없나 보네. 바바바바바. 와와와와와와와. 그냥 물살이 떠밀려 내려간다, 야. 뭐 잡아먹네, 그래도. 아, 풀뜯어 먹어. 인기 같은 거. 라라라리. 야, 뭐 초식도 뭐 초식이라도 해야지 뭐. 인기라도 뜯어 먹어야지. 오늘은 육식이 아니라. 그래, 풀뜯어 먹어라. 오리 청계천에 뜨다. 멋지네. 청계천 나들이네. 오리 부부가. 야, 나도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네. 한시 다 된 것 같은데. 빰빰빰 빠라바라밤밤밤 빠라밤밤 빠라밤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바바바바바바. 어디로 온 이름표 밑에 말을 내는 나의 그대가 됩니다.
얘들도 한 쌍이네. 쌍쌍이 놀구만 얘들은. 이들처럼 사정한 사람들이라는 장미꽃 넘쓰거든 그런 집을 지어요. 야, 우리랑 말이야 같이 노네. 두뇌 쌍골 내고 양을 평면에도 꽤 이상하게 보인다네.
펭귄 같이 보이네. 너 펭귄이야? 아, 이제 우리다. 청둥오리였습니다. 펭귄이 아니고. 야, 멋지다. 물이 맑아서 그러냐. 너희들 꽃단장하고 나온 것 같아. 참 이쁘네. 제법 빨리 막 발을 막 저기서 잘 올라가네. 야, 물이 맑으니까 발을 막 까딱까딱 해가지고 이제 수영하고 있는 곳이 내려집히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 하루 종일 내 오리들하고 놀만하네. 너는 곁눈질 하면서 뭔가 있나 보는 것 같네. 짱 만나러 갔구만. 밖에서 거기 먹어도 하나도 안 죽더라고. 날씨가 이렇게 이랬던 근데 걔가 그냥
저 오리, 오리들이 하가한테 대항을 하는지 막 날개짓을 여태 많이 하냐. 저거 저 외가리야 뭐야? 학인가? 아 참 깃털이 멋있네. 아 여기는 큰 잉어가 내려가고 있어요. 어우 잉어들이 많이 왔네. 잉어들도 왔네. 잉어들이 왔어요. 잉어들. 여기가 딱 놀기 좋은 자리네. 잉어들 뿐만 아니라 오리들도. 근데 오, 저 오리들 이거 아무리 쳐다봐도 누구들 먹이나 안 될 것 같아. 엄청 크다야. 아기 가당찬에서 보고 있다. 아주 날개짓이 됐다고 그러네. 보고 있네. 너가 감독관이냐? 잉어들은 여기 그대로 있네. 잉어들은 아, 야 작은 잉어들도 때로 막 몰려오네. 고맙대. 여기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놀아주니까. 이야 오리하고 잉어 쇼네. 쇼쇼쇼 잉어 쇼. 와. 친구 보러 가는 거죠? 아니, 개랑 채. 오리 쇼. 채들은 저기서 저거 목욕탕인가 오리 목욕탕인가 모르는. 왜 저리 있었네. 왜 저리 있었네. 아니 나 이제 못 일려도 못 죽었는데. 도시락 싸운 것밖에 없어서. 예, 여기는 풀밭에도 나왔네. 거기도 뭐 먹거리가 있냐? 비둘기들도 이리 와서 이 야단이. 오, 비둘기도 따라가네. 오리 따라해 봐봐. 목욕하는 흉내를 내네. 아, 뭐 먹거리 좀 찾아 나왔냐. 음단장하냐? 아이고, 요란스럽게 눈에 이놈아. 비둘기들 또 와서 여기서 얘들 또 목욕한다니까요. 아 여기 아직도 잉어들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네. 너희들도 저 목욕탕으로 와서 가봐. 저리 쭉쭉 올라와봐.
이야, 이제 또 물로 목욕할 만큼 했으니 풀밭으로 올라가서 또 몸단장하는 것 같아. 아. 르르르르리. 르르르르리. 진짜 애들 안 하려고 이게 올라가. 아, 그래. 이거 계속 뭘 잡아먹겠네. 그니까 저쪽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왔나?
가까이 쓰는 것들을. 볼 땐 기분 아쉬워. 누가 전화 왔다고
들개들에게만 아 풀씨 뜯어먹고 있구나. 풀씨 뜯어먹고 우와 마리가 있네. 늘기 찍어주고 앞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 부지런히 먹어라. 잡으러 가는 것 같아. 슥슥. 아, 멋지네. 좀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항세 이런 거 보면은 꼭 우리 저 삼시경 생각이 나서 고향 삼시경. 아, 그 삼시경이 놈 보러 가서 좀 빌빌거리는 놈 자기 집에다가 새끼줄로 끊어서 기둥에다 매놨는데 자기 그 네 살배기 딸이 빤히 쳐다보다가 얘가 그 눈깔 말랑거리는 눈깔을 어? 그냥 고동으로 봐가지고 그냥 확 쪼아가지고 눈을 실명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것만 보면 나는 무섭더라니까.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근데 오늘은 멋지네. 아, 자 오늘 청계천 와서 아주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도 찍어보고 이게 오늘은 호초가 동묘로 와가지고 구경도 잘하고 원래는 관악산 가기로 했는데 신도림에서 내려서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1호선을 계속 타고 갔더니 동묘까지 와버렸어요.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멋지네. 와.